Cumulative Function Deployment라는 거는 Cumulative Function Deployment라는 거는 어떤 기본적으로는 한쪽 끝에는 고객의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고객의 요구사항을 어떻게 제품의 설계 스펙으로 결정을 하느냐, 이 중간을 어떻게 연결을 해주냐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 structure that is intended to transmit and translate customer requirements. 우리가 보통 이런 고객의 요구사항을 기업에서는 VOC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Voice of Customer라고 해서 고객의 목소리죠. 직역을 하면. 의역을 하면 고객의 요구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이 Quality Function Deployment, QFD라고 하는 일련의 프로세스를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개발하고자 하는 프로덕트의 상세한 사양들을 결정을 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QFD라는 거는 그 여기 보면은 manageable and actionable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사용자는 소비자는 우리가 핸드폰 같은 걸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능한 한 큰 화면을 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죠. 큰 화면. 근데 이게 제품을 개발하는 사람들한테 크다 작다라는 거는 절대 매니저블하고 액셔너블하지 않아요. 크다 작다의 기준을 어떻게 알 거예요? 사람마다 그 기준이 다를 거고. 그렇기 때문에 QFD를 통해서 이러한 비정량적인 요소들을 관리가 가능하고 실제로 설계가 가능한 그런 데이터로 치환하는 작업을 지원해주는 그런 방법론이고요.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이제 그러면 어떤 의사결정이 필요하겠죠? 내가 화면 크기를 얼마로 한다. 또는 뭐 화면에 이 터치 감도를 얼마로 한다. 뭐 전송 속도를 몇 메가 PPS로 한다. 이런 것들 어떤 정량적인 지표들을 결정하는 그 의사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프로세스를 제공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으로써 불확실성을 제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매모호한 표현들, 크다 작다, 무겁다, 가볍다, 뭐 촉감이 좋다, 나쁘다 이런 것들을 매니저블까, 메저러블한 어떤 그런 그 지표로 구체화시키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을 하려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그 PL, 그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에서도 얘기했지만 크로스 펑셔널한 팀워크가 필요하게 됩니다. 어느 특정 분야의 전문가의 그룹만으로는 이런 QFD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런 이런 그 설계 사양 구체화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QFD가 언제 필요하냐? 언제 필요하냐면 첫 번째로는 제품 개발을 할 때 이게 이 제품 개발 이해 당사자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지 않고 그냥 뭔가 서로 다른 기대를 가지고 있을 때,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럴 때 이런 굉장히 혼란에 쉽게 빠질 수가 있고요. 우리가 자꾸 이제 스마트폰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이폰을 쓰는데 아이폰 스티브 잡스가 처음에 아이폰을 개발했을 때 우리가 지금은 전부 다 이 정전식 이 터치가 그 압력으로 감도를 인식하는 게 아니고 이 터치의 감도로 인식을 하잖아. 이거를 정전식이라 그러죠. 근데 처음에 이런 스마트폰이 우후죽순으로 쏟아져 나오던 시절에는 처음에는 정전식보다 정압식이 더 앞섰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정전식은 이 감도를 제대로 인식하기가 어려울 거기 때문에 이 손가락 끝에 압력으로 조정을 할 수 있는 정압식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래서 삼성전자의 초기에 옴니아 시리즈도 처음에 정압식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고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사실은 잘못된 요구사항의 반영이었던 거죠. 그런 게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지 않고 그런 어떤 이 제품, 새로운 어떤 신제품에 대해서 그 원하는 바 또는 기대하는 바가 이렇게 잘못되면은 나중에 제품 개발 방향 자체가 잘못될 수 있다라는 이제 대표적인 사례로 기억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프로덕트를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리소스들 또는 어떤 로직들이 잘못 구성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체계적인 스펙을 정하는 체계적인 절차가 없게 되면은 이게 이상한 그 부분에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거나 또는 정말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에 상대적으로 충분한 그런 리소스가 할당이 되지 못한다거나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세 번째 라인 같은 경우는 제품을 개발하는데 뭐 팀워크가 제대로 발휘될 수 없다라든가 그 다음에 실제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시간이 소요되는 이유가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발생을 한다거나 또는 초기에 제품에 대한 어떤 요구사항을 파악을 잘못해서 제품 설계 다한 다음에 보니까 커스터머의 요구사항이 이게 아니었네? 라고 해서 다시 그 설계를 변경을 해야 되는 디자인 체인지가 발생하게 되거나 하는 일들을 사전에 방지를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QFD를 이용을 해서 체계적으로 하자. 그래서 QFD를 이용을 하면 이와 같은 그 ROI라고 돼 있죠. 여기서는 투자 대비 효과입니다. ROI. 기대할 수 있는데 일단 디자인 체인지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그 시작 단계에서 가능한 많은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초기에 발견을 함으로써 나중에 후기 단계, 제품 개발의 후기 단계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미리 선행화시켜서 미리 이제 사전에 제거를 한다. 뭐 시간을 줄여준 개발 시간을 단축을 시켜주고 그다음에 그 처음에 시제품을 만드는 비용도 줄여주고, 그 다음에 워런티 코스트라는 건 주로 품질, 퀄리티하고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품질, 실패 비용을 감소시켜 주거나, 그 다음에 이 QFD라고 하는 절차를 따라감으로써 다음에 신제품 개발을 할 때에도 여전히 이 제품 개발을 할때 여러 가지 고려되는 요소들에 대한 히스토리가 다음 신제품 개발 단계에서도 그대로 활용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최종적으로는 고객의 만족도가 올라갈 수 있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간단한 히스토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리진은 이게 참 공교롭게도 72년도에 일본의 미츠비시 고베의 조선소에서 처음에 개발이 됐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 이후에 도요타.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로 잘 알려져 있죠. 도요타와 그 협력사들에 의해서 점점 더 발전이 되었고, 그 이후에 다양한 일본 제조 기업들의 확산 전파가 되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1980년대에 미국의 포드나 GM으로 넘어갔다라고 하고요. 그 이후에 뭐 휴렛패커드나 미국의 통신사인 AT&T, ITT 같은 회사들이 디지털 그 장비들을 개발을 할때 사용됐다라고도 하고, 그래서 기본적인 그 파운데이션, 기본적인 개념은 이 제품 개발이라는 것은 결국은 모든 제품 개발은 고객이 원하는 바에 발을 반영을 하는 데서 시작을 한다. 사실은 굳이 고객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누군가, 그게 사용자가 될 수도 있고 고객이 될 수도 있고 뭐 서비스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그 대상들의 리퀘어먼트로부터 시작을 한다라는 사상은 이후에 이런 어떤 제품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로도 이어집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도 지금이야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앉아서 비주얼 스튜디오나 또는 뭐 파이썬 환경에서 그냥 이렇게 코드 두들기고 있지만 이 소프트웨어도 우리가 뭐 MS 워드라든가 뭐 다양한 우리 시스템들이 있잖아요. 그런 복잡한 시스템들을 개발을 할 때에도 가능하면 그 시스템의 리퀘어먼트들을 충실하게 그 모아 가지고 그 리퀘어먼트로부터 이제 체계적으로 구현까지에 이르는 그런 다양한 개발 방법론들도 이미 이제 그 대중화돼서 널리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리퀘어먼트로부터의 출발이라는 게 상당히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QFD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QFD라고 하는 게 퀄리티 하우스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 숫자의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한번
그러면 한번 1번부터 8번까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자, 결국은 시작은 여기도 시작은 커스터머의 요구사항입니다. 1번 커스터머의 니즈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요 2번은 이 커스터머의 요구사항들의 랭킹을 매깁니다. 랭킹을 매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뭐 문헌 조사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 서베이 하는 거 있죠. 뭐 서베이 이제 그 인쿼리를 많이 돌려가지고 조사한다거나 그러고 나면은 이제 이 고객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설계 요소들을 일단 나열을 합니다. 핸드폰 같으면은 뭐 화면이 커야 되고, 화면이 있어야 되고, 터치식이어야 되고, 뭐 키패드가 있어야 되고, 없어야 되고, 쭉 기능들을 나열을 한 다음에 이 기능들 간의 상관관계 매트릭스를 여기 그려줍니다. 그게 이제 코어릴레이션 매트릭스가 되고요. 6번이긴 하네요. 그리고 나서 4번에는 이 커스터머의 니드와 이 디자인 요소들의 관련성을 여기에 기입을 하는 거예요. 뭐 그게 상중하가 될 수도 있고, 54321이 될 수도 있고, 975321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레이팅을 매겨주고요. 그리고 이 사항들에 대해서 커스터머의 인지도를 오른쪽에 기울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디자인 요소들 간의 코어릴레이션 매트릭스를 작성을 해주고, 7번에는 이 디자인 어트리뷰트들을 이제 실제로 여기서 이제 이게 디자인 어트리뷰트가 실제 구체적인 그리고 measurable한 단위로 이제 치환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8번에서는 여기에 이제 나오는 요소들을 엔지니어링 메저로 최종적으로 화면 크기는 몇 인치, 정전식의 뭐 터치 감도는 얼마, 그다음에 뭐 CPU의 속도는 몇 메가헤르츠 이런 것들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됨으로써 설계 사양이 되는 겁니다. 뭐 이렇게 이제 흐름만 보더라도 상당히 체계적인 흐름이라는 걸알수 있겠죠. 자, 이제 이거를 이런 어떤 퀄리티 펑션 디플로이먼트가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단순히 제조업에서 시작은 했지만 이게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로 확산이 되고 뭐 이제는 썩 일반적인 뭐 금융이라든가 이런 뭐죠 유통 업계까지도 이런 QFD가 현재는 확산이 돼서 널리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로 이제 기획 보죠. 보통 기업들에 보면은 뭐 설계, 그러니까 설계 이전 단계라고 보면 돼요. 실제로 어떤 제조 기업이나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이나 또는 서비스 기업에서 실제로 어떤 서비스나 제품을 설계하고 개발하기에 앞서서 그 필요한 구체적인 사양들을 결정하는 그게 보통 기업에 보면은 그런 제품 기획 부서 또는 전략 부서의 역할이죠. 그런 부서에서 사용하는 그런 그툴 또는 방법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방금 봤던 우리가 이 퀄리티 하우스를 가지고 순차적으로 어떻게 이제 전개를 해 나가는지를 실제로 살펴볼 텐데요.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면 처음에 커스터머의 그 요구사항들을 식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요구사항들을 디자인 속성으로 이제 식별 또는 변환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고객의 요구사항과 매칭을 해가. 왜냐하면 고객의 요구사항과 디자인 어트리뷰트가 반드시 1대1일 필요는 없거든요. 어떤 요구사항은 뭐 여러 개의 디자인 어트리뷰트와 연관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하나의 디자인 어트리뷰트가 두개 이상의 고객의 요구사항과 연관관계를 가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릴레이션을 관계를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아까 커스터마이 퍼셉션이라는 게 경쟁하는 제품들과의 어떤 우월성? 또는 열성, 우열, 열위. 이런 이제 참고를 해서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제품이, 포텐셜 또는 이미 존재하는 이런 경쟁 제품과의 이제 정량적인 비교도 하고요.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디자인 어트리뷰트에 대한 평가 및 최종적으로 엔지니어링 메저로 변환을 하기까지가 이 퀄리티 펑션 디플로이먼트의 전체적인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커스터머의 요구사항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모든 용어들은 커스터머의 용어를 터미널로지 따라가면 텀즈라는 게 터미널로지의 약자죠. 텀즈를 따라가는데 이게 이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마켓 리서치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불특정 다수에게 서베이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특정 그룹을 포커싱할 수도 있습니다. 특정 그룹. 그런 제품들도 있잖아요. 이게 모든 연령대나 모든 성별을 하기보다는 특정 연령대의 특정 화장품이 대표적이죠. 뭐 이런 좀 이렇게 뭐죠? 밝고 화사한 계열의 화장품의 경우에는 뭐 나이가 몇 살에서 몇살 사이에 뭐 여성 그룹을 포커싱 그룹으로 한다라고도 할수 있는 거고. 이게 뭐가 있을까요? 뭐 대표적인 보청기. 보청기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젊은 나이 때는 보청기 거의 안 쓰잖아요. 그런 경우는 보통 성별은 관계가 없지만 뭐 60대 이상의 뭐 노년층을 주로 대상으로 한다거나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우리의 잠재적인 고객이 개발하고자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로부터 원하는 바가 뭐냐. 그다음 고객이 어떤 부분에 어필, 어떤 유혹을 느껴서 이걸 구매할 것이냐. 소위 바잉 포인트가 어디냐. 또한 이것들이 반드시 커스터머만이 아니라 이런 영업이라든가 테크니션들도 이러한 어떤 제품의 고객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중요한 정보를 또 제공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세컨더리 앤 테리 털티어리 발음은 어떻게 하냐? 털티어리 니즈. 이게 뭐냐면 주요한 그 목적 대상이 되는 고객만이 아니라 잠재적인 수요층도 같이 고려를 한다라는 겁니다. 좀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향후에 이제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잠재 고객층까지 이제 확장을 해가는 단계를 밟게 됩니다. 요약을 하면은 이제 고객이 도대체 원하는 게 뭐냐라는 것들을 그냥 근데 이거를 그냥 뭐 무작위로 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잘 정제를 해서 표현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는 What이라는 거예요. What. 우리가 이제 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을 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할 거냐? 무엇을 할 거냐라고 하는. So what does the customer want? 고객이 원하는 바가 뭐냐? Customer needs가 뭐냐? 그래서 여기 이제 이게 이건 뭐 우리 오늘 수업 시간에 할건 아니지만 이제 여기에 관련되는 요소가 critical to quality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critical to 뭐 function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 이건 이제 뭐 Six Sigma라든가 이런 좀 다른 전문 품질을 좀더 전문적으로 다루는 영역에서 실제로 어떤 사양 대비 고객의 만족도 같은 것들을 정량화해서 평가하는 방법론인데 그것까지는 다루진 않을게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what에 대한 걸 다루고요. 자, 이게 절정이 되면 그 다음은 그 각각의 요구사항들의 순위를 결정을 해줍니다. 순위. 커스터머의 랭킹. 원하는 것들이 뭐 어떤 경우는 다 필요해요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것들을 뭐 서베이를 해보면은 우선순위를 매길 수가 있겠죠. 여러분도 그런 서베이를 해본 경험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순위를 매기는 게 이제 다음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은 이제 디자인 속성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 아까가 우리 커스터머는 커스터머의 터미널로지를 사용을 한다고 했잖아요. 디자인 어트리뷰트는 디자이너나 엔지니어의 터미널로지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설계 단계, 제작 단계 또는 서비스 단계에서 사용될 수 있는 또는 언급되는 표현들을 이용을 해서 디자인 속성을 기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이게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measurable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반드시 measurable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목적하는 타겟과의 비교가 정량적인 비교가 가능해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아까도 얘기한 크다, 작다, 무겁다, 가볍다라고 하는 비정량적인 요소들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들은 뭐 다수 주이 다분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measurable한 그런 기준으로 그 속성이 정의가 돼야 되고요. 그래서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상단에 자, 우리가 이 고객이 요구하는 바들을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만족을 시킬 수 있을 것이냐? How라는 거죠. How. 그 How에 대한 사항들을 정량적인 요소로 치환을 해서 How에 나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단에 아까 6번이긴 했지만 순서는 조금 바뀔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하우 요소들에 대해서 이것들에 대한 서로 간의 관계를 여기다 기술을 해줍니다. 릴레이션들을 기술을 하는 거예요. 뭐 동그라미가 두 개면 맹크에 매우 밀접하다. 동그라미가 하나면은 뭐 적당히 밀접하다. 뭐 그렇지 않으면 비워두면 되고요. 사실 이 코어릴레이션 매트릭스는 최종적인 우리가 엔지니어링 메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확정적으로 사용되는 정보는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이런 하우에 대한 요소를 식별을 할 때, 아, 이 요소들은 굉장히 코어릴레이션 정도가 높구나, 낮구나라고 하는 어떤 서브시디어, 그러니까 그 보조적인 지원 역할을 할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이게 뭔가요? 그다음에 이런 커스터머와 디자인 어트리뷰트들의 관계, 관련성을 기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심벌리컬하게 이게 관련이 없다, 노우, 위크, 약하다, 마더리트, 적당하다, 스트롱, 강하다. 그래서 커스터머의 속성과 디자인의 속성을 연결을 해주는 걸 얘기를 합니다. 이런 그 레이팅의 목적은 우리가 이 디자인 어트리뷰트, 결정된 또는 식별된 디자인 요소들이 커스터머가 요구하는 그 바들을 적절하게 커버하고 있느냐를 평가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이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쭉 매핑을 해봤는데, 매핑을 한다라는 거는 요 영역에 매핑을 하는 겁니다. 해봤더니 어떤 고객의 요구사항 부분이 유난히 비어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그 요구사항, 해당 비어있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그 디자인, 필요한 디자인 어트리뷰트가 아직 식별이 되지 않았다라는 걸 의미하겠죠. 그럼 그런 부분들이 다 채워질 때까지 좀더 추가적인 속성을, 디자인 어트리뷰트를 더 고민을 해서 식별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거꾸로 디자인 어트리뷰트는 있는데 이게 굳이 이렇게 연관, 매핑이 되는 커스터머의 어트리뷰트가 없다라고 하면 얘는 우리가 과대 기능이 되겠죠. 과한 기능이 되는 겁니다. 그런 거 우리가 리던던시라 그러죠. 그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충분히 제품 가격을 충분히 높이 받을 수 있고, 뭐 투자 여력이 충분하면 뭐 그래도 뭐 있어서 나쁠 건 없으니까라고 할수 있지만, 대부분의 제품이나 또는 서비스 프로젝트는 우리가 프로젝트는 항상 정해진 예산과 정해진 기간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커스터머가 굳이 원하지 않는 그 디자인 속성은 굳이 반영할 필요가 없다. 그게 이제 여기에 뭐 하이, 로우, 미디움, 마더리트죠. 마더리트, 노우 같은 표현들이 들어가고, 이것들을 예를 들어서 뭐 1, 2, 3, 0으로 할 수도 있고, 또는 좀더 극적인 대비를 위해서 뭐 스트롱은 9점, 마더리트는 3점, 위크는 1점, 이런 식으로 좀더 간격을 비균등화 시켜서 좀더 스트롱한 부분에 많은 점수를 줄 수도 있습니다. 531로도 할수 있고요. 9731로 할 수도 있고, 97531로도 할수 있고요. 우리가 여론조사 같은 것도 우리가 이제 이렇게 후처리할 때 보면 1, 2, 3, 4, 5 이렇게 1점씩 구간을 많이 두진 않아요. 보통은 그 여론조사 같은 경우도 이렇게 2점 단위로 1, 3, 5, 7, 9로 하는 좀더그 뭐죠? 그 선호도가 높아질수록 또는 그 하이 로우로 보면 예를 들어서 하이로 갈수록 더 점수의 간격을 늘림으로써 좀더 극적인 대비 효과를 가져오고자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켓의 이밸류에이션, 이게 뭐냐면 요축이 되는 거예요. 요축. 여기에 마켓의 이밸류에이션을 넣는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그냥 우리가 이렇게 마치 이제 마구를 차고 있는 것처럼 앞만 보고 달리게 되면은 주변에 우리가 경쟁하고 있는 경쟁사의 제품들 또는 서비스들을 무시하고 갈 수가 없잖아요. 어떤 종류의 업체를 찾고 계신가요? 이게 열심히 고민을 해가지고 제품 스펙을 정했는데 제가 자리해야 한 건지 모르겠는데. 정해놓고 보니까 이게 다제 경쟁, 이미 세상에 등장해 있는 경쟁 업체의 그 사양보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건 개발의 의미가 많이 퇴색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마켓의 이밸류에이션을 통해서 마켓의 이밸류에이션을 통해서 커스터머의 어떤 importance rating을 여기에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 전체적인 시장 경쟁 상황에서 이런 이 식별된 어떤 요구사항들과 디자인 어트리뷰트들에 대해서 경쟁하고 있는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뭐 절대적인 우위에 있는지 또는 그 열위에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평가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것들을 한 장이 더 있네요. 그래서 보통 이런 것들이 정량화될 수 있는 용어로 변경이 돼서 표현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또 한편으로는 고객의 평가하고 실제로 테크니컬 이밸류에이션, 그러니까 고객이 어떤 이 스펙에 대해서 바라보는 바와 실제로 기술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일치하지 않게 되면은 이건 이렇게 트래킹을 하다 보면은 결국 잘못된 고객 요구사항이 반영이 될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뭐다 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커스터머의 이밸류에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도출하고자 하는 제품의 스펙들에 대한 타겟과 방향성을 확정을 할수 있게 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우 머치에 대한 부분이 되는데요. 하우 머치에 대한 부분이 잠깐만요. 아, 죄송해요. 이게 4번이고 지금 이 장표에 있던 게이 how much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조금 잘못 설명을 한것 같은데 이제 여기서 이게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그랬네요. 지금 우리가 이 부분까지 식별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 how의 요소들을 정량적인 수치로 뭐 3파운드, 12인치, 뭐 이게 뭐죠? 뭐40 마력, 아40 압력, 40 푸시 파스칼이 저기 압력 단위죠. 8기압 1mm 같이 정량적인 요소로 이제 정하게 되는 단계가 오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게 아까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게이 부분에 있는 게 고객의 그이 뭐죠? 고객의 요구사항의 순서와 지금 이 relation between customer needs and 디자인 어트리뷰트의 릴레이션을 다 더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축으로 곱해서 나오는 점수가 있고 또 이쪽 축으로 더해서 나오는 점수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합쳐서 이쪽을 우리가 이쪽 축에 나오는 점수를 테크니컬 임포턴스라고 합니다. 테크니컬 기술적인 관점에서의 임포턴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적히는 숫자들은 이 숫자에 이렇게 곱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까 하이가 9점, 미디, 마너리티가 3점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95, 45에 3, 4, 12를 곱해서 57이 적히는 겁니다. 이렇게 적히는 거고. 이쪽 축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쪽은 커스터머의 니즈를 각 기능들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강도를 곱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여기 45, 얘는 11이니까 55가 되니까 55가 되고 거기에 3 곱하기 5, 15가 더해 7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로 축으로의 커스터머로부터 오는 임포턴스와 그 다음에 이 수직 축 방향으로 더해서 가로 축으로 정해지는 테크니컬 임포턴스를 통해서 이제 개발하고자 하는 제품 기능의 우선순위를 결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쪽은 이제 그 뭐죠? Completeness Criteria라고 해서 얼마나 고객의 만족도를 잘 반영을 해주고 있느냐에 대한 점수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점수는
이 점수가 높을수록 고객의 만족도가 더 충실하게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상대적으로 낮은 것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니즈 7번 같은 경우에 3번의 어트리뷰트와 6번의 어트리뷰트인데 둘다 로우나 마더리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상대적으로 이 니즈 1, 리퀘어먼트 1에 비해서 리퀘어먼트 7번은 이 디자인 어트리뷰트들이 상대적으로 덜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다시 여기 보면은 테크니컬 임포턴스는 실제로 이 고객이 원하는 바와 각 기능들이 가지고 있는 연관성의 강도를 통해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이 하우, 7가지 하우의 기술적 관점에서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개발을 그 사양을 정했을 때 이렇게 선택된 하우들이 그 고객의 요구 사항을 얼마나 충실하게 반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순위를 평가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 예산과 기간이 충분하면은 자, 모든 하우들을 다 하면 돼요. 마찬가지로 요구 사항도 다 반영을 하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예산도 한정이 돼 있고 기간도 한정이 돼 있다. 그래 다 반영할 수가 없다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기능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하우 6번 같은 경우는 과감히 뺄 수가 있겠죠. 6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굳이 빼야 된다라고 하면은 예산의 문제로. 그다음 또는 제품의 가격의 문제로 인해 꼭 제외를 시켜야 된다면 6번 기능이 빠질 수 있고 또는 요구사항 측면에서 봤을 때 7번 요구사항이 잘 반영이 안 됐네라고 하면은 이 요구사항을 제외하거나 또는 반대로 이 요구사항을 좀더 충족을 시키기 위해서 하우를 추가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계속 이터레이티브하게 돌아가는 그런 프로세스가 되겠죠. 자, 그래서 잠깐만요. 자, 그래서 조금 오타가 있습니다. 그래서 QFD는 결국 Voice of Customer, VOC, 고객의 요구사항을 이런 절차를 통해 가지고 제품이나 서비스의 정량적인 숫자와 사양을 정하는 문제가 되고요. 여기 뭐 3A 아더라고 했는데 뒤에서도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이런 퀄러티 하우스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디자인 페이지에 따라서 어떤 하나의 선행 단계 퀄러티 하우스의 산출물이 다음 단계 퀄러티 하우스에 다시 VOC로 입력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퀄러티 하우스를 점점점 디테일하게 그 발전을 그 전개를 시켜 나가면서 하는 방그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선박 같은 경우도 보면은 선박의 대표적인 스파이럴 프로세스거든요. 그럼 선박 같은 경우도 개념 설계와 기본 설계와 상세 설계 단계를 진행이 되면서 점점점 더 디테일한 스펙들이 정해져 가는 단계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선박의 개념 설계 단계에서는 단순히 적재량과 속도와 뭐 크기 정도밖에 안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이것들을 정하는 게 개념 설계에서의 디자인 스펙이라고 한다면 상세 설계로 가게 되면은 이세 가지에 대한 스펙들이 다시 그 리퀘어먼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리퀘어먼트에서 시작을 해서 배가 가져야 되는 기능들, 뭐 엔진의 종류라든가 발전기의 파워라든가 그 다음에 종강도의 크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점점점 더 디테일하게 구체화돼가는 과정을 그 스파이럴하게 진행이 되는데 그게 퀄러티 하우스의 관점에서는 서로 다른 퀄러티 하우스를 전개시켜 가는 과정으로도 매핑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만약에 우리가 이 퀄러티 하우스 또는 퀄러티 펑션 디플로이먼트를 다단계로 사용을 한다 그러면 첫 번째 퀄러티 하우스에서는 고객의 요구사항이 입력이 돼서 디자인 어트리뷰트가 나오죠. 자, 그럼 두 번째 퀄러티 하우스에서는 디자인 어트리뷰트가 입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 어트리뷰트를 만족시키기 위한 컴포넌트, 좀더 세부적인 모듈들에 대한. 그다음 세 번째 퀄러티 하우스에서는 컴포넌트 어트리뷰트가 입력이 돼서 실제로 그 구현 작동되는 프로세스의 오퍼레이션들을 결정을 하는 게 되고 마지막으로는 오퍼레이셔널 프로세스가 입력이 돼서 퀄러티 컨트롤 플랜까지 그 산출이 되는 이런 식으로 다단계로 사용을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첫 번째 퀄리티 하우스는 커스터머의 요구사항에 입력이 돼서 최종적으로 디자인 어트리뷰트를 정하는 거지만 다음 단계에서는 디자인 어트리뷰트가 입력이 돼서 이 제품을 구성하는 세부적인 컴포넌트들이 가져야 되는 기능들을 더 세분화시킬 수도 있고요. 이게 제품 개발 프로세스에 따라서 점점 더 세분화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QFD 같은 경우도 함정에 빠질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래뉴럴리티. 이 뭐죠? 그래뉴럴리티라는 세밀한 정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적절한 세밀함 정도, 정교도 또는 레졸루션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런 정교한 정도에 대한 통일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무슨 every last project. 요거는 저도 이거는 요 의미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겠네요. 요거는 스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우리가 아까 크로스 펑셔널한 팀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이 사람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하다 보면은 우선순위를 잘못 결정할 수도 있게 됩니다. 우선순위. 예를 들어서 저는 요즘에 생각을 하는 게 아이폰 같은 경우에 유난히 애플의 제품은 무게라는 부분에 대한 우선순위가 항상 뒤쳐져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비슷한 제품들의 사양들을 봤을 때 애플의 제품이 뭐 사용자 환경이라든가 또는 뭐죠? 사용자 환경이라든가 또는 어떤 소프트웨어의 품질은 굉장히 우수한 반면에 유난히 무게에는 거의 신경을 안 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게 아마 애플의 개발팀에서 어떤 제품을 개발할 때 우선순위를 정할 거 아니에요? 그때 이 무게라는 부분이 좀 간과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팀워크가 좋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뭐 반드시 필요한 그 참가자가 참가를 하지 않았다라거나 또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에서 배운 적절한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부족하다거나 또는 이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개발하는 데 있어서 제품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서브시디어리한 지원 활동이 충분치 않다거나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너무 이제 chart focus라는 거는 또 너무 이 QFD라고 하는 도구에만 의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빈칸을 채우려고 하고 근데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일정에 쫓기다 보면은 너무 이제 진지하게 심사숙고해야 되는 요소에 대해서 지나치게 빨리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그런 pitfall도 있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QFD의 목적은 개발하고자 하는 제품의 기능들을 균형감 있게 잘 결정을 하는 건데 이게 자칫 잘못해서 이 앞에 팀워크가 부족하고 너무 이 도구에 집착을 하고 또 일정에 쫓기다 보면은 좀 이렇게 화학적인 조합 어떤 케미컬한 조합이 부족해질 수 있다. 그래서 단순히 물리적인 나열에 끝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함정들도 있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성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QFD를 할 때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단순해 보이지만 충분한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가 있고요. 그다음에 명확해 보이는 부분들이더라도 명시적으로 written down, 명시적으로 기술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tough spot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도구, 새로운 도구를 사용을 하거나 또는 새로운 신제품을 개발하다 보면은 이거는 반드시 이래야만 한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좀 선입견 비슷할 수 있어요. 기존의 패러다임의 메모리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조심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가장 이제 초심으로 돌아오면은 결국은 이 제품이나 서비스는 내가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커스터머가 소위 어떤 바잉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구매 욕구가 발생 생겨야 되기 때문에 항상 커스터머의 관점을
주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도구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도 주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실패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이 제품이나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요구사항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논리적인 그런 리즌들, 그 인과관계들을 찾아가야 된다. 그 다음에 그 팔로우 애플, 그 이 QFD가 얘기하고 있는 절차들에 대해서 충분한 레슨스 런들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QFD가 가질 수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이게 단순히 일회성으로 사용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어떤 레슨스 런드, 우리가 이제 하나의 제품의 사양들을 결정했던 프로세스로서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사양이 많이 아니고 이걸 결정하는 데 사용됐던 그 언급이 됐던 프로세스 자체가 다음 신제품 개발 프로세스에서 재활용될 수 있다라는 점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QFD를 요약을 해보면은 다시 1번은 고객의 요구사항, 커스터머가 원하는 what에 집중을 한다 그랬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what들 간의 서로의 그 importance 레이팅을 하게 되고요. 그래야 이제 엔지니어나 또는 테크니션의 관점에서 디자인 어트리뷰트를 기술을 한 다음에 그 어트리뷰트들 간의 관련성을, 사실 이제 얘기를 들어봐서 알겠지만 요 지붕이 되는 부분이 이 아랫부분에 직접 사용되진 않아요. 하지만 이 기능들 간의 밀접도를 확인할 수 있는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커스터머의 니즈와 디자인 어트리, 커스터머 어트리뷰트와 디자인 어트리뷰트에 대한 릴레이션 정도를 매핑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테크니컬 임포턴스와 그 다음에 컴플리트니스 인덱스를 도출을 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고객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기술 구현하고자 하는 또는 구현해야 되는 기술의 우선순위를 결정을 할수 있다라는 게 퀄리티 하우스의 초점이 되겠습니다. 자,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구나. 자, 다시 뭐 반복되는 얘기지만 고객이 원하는 바를 식별을 해서 이거를 어떻게 만족시킬 수 있는지 디자인 어트리뷰트들을 찾은 다음에 디자인 어트리뷰트와 커스터머 어트리뷰트의 릴레이션 관계를 매핑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importance 레이팅을 하고 competing product와의 evaluation,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technical attribute를 도출하는 단계까지 가게 됩니다. 자, 전반적인 형상은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고, 자, 우리 이런 카메라를 가지고 좀 시작을 해볼게요. 원래 이거를 예전 다른 수업에서는 과제로 했었는데 그냥 간단히 살펴봐. 어려운 과제,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자, 새로운 카메라를 하나 설계하는. 사실 카메라는 누구나 알잖아요. 근데 요즘 학생들은 이제 대부분 스마트폰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옛날 사람보다는 이런 카메라에 대한 경험은 많진 않을 거라고 예상은 하지만, 그래도 카메라 다 알죠? 이렇게 똑딱이 카메라. 카메라에 대한 사례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작은 커스터머가 뭘 원하는지로 시작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 고객은 이런 식으로 원합니다. 고객, 사용자는 가벼워야 되고, 사용하기 편해야 되고, 릴라이러블 해야 되는데, 릴라이러블은 주로 이제 신뢰성에 대한, 고장이 잘안 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진이 정확하게 잘 찍혀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안정적으로 잘 들고 다닐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컬러 코렉션이라는 건그 어떤 에스세틱한 심미적인 관점이죠. 아, 저거죠. 컬러 코렉션이라고 하는 저거겠다. 그 색깔 보정 기능이겠네요. 색깔 보정 기능. 자, 고객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이런 새로운 카메라가 있는데 이 카메라가 어땠으면 좋겠어요? 라고 물어보면은, 무게가 350g이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95%의 신뢰도로 고장이 안 났으면 좋겠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가벼우면 좋겠고, 사용하기 편하면 좋겠고, 품질이 좋았으면 좋겠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고객이 원하는 정도를
점수가 높은 순부터. 자, 여긴 보면은 먼저 품질이 가장 우선이고, 사용하기 편해야 되고, 가벼웠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안정적으로 이렇게 소지할 수 있어야 되고, 뭐, 기능적인 측면에서 컬러 코렉션이 되어야 되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들은 테크니션 팀은, 그러면 이제 이거를 다른 언어로 바꿔야 되죠. 어떻게 얘를 만족시킬 것이냐.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걸 들어보니까, 사실 이건 우리가 좀팀 플레이를 같이 해야 되는데, 그냥 결론을 보면은, 자, 먼저, 얘가 좀 안정적으로 오래 사용하려면, 전기가 좀 적게 들어야겠다. 다만, 이제 여러분들 이걸 보면 알겠지만, 이거는 어떻게든 measurable한 지표로 표현이 가능한 내용들입니다. 또는 명시적으로 기능을, 이렇게 뭐라 그러죠? 기능을 명시적으로 적을 수 있는, description 할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자, 두 번째는 알루미늄 컴포넌트. 이건 이제 가볍다라는 거에서 나왔겠죠. 아무래도 알루미늄이 스틸보다는 밀도가 많이 낮기 때문에 알루미늄으로 한번 해볼까?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뭐 컬러 컬렉션 또는 사용성, 사용의 편의성. 우리 옛날에 필름 카메라들은 포커스도 손으로 맞춰줘야 됐거든요. 근데 이제 오토포커스라면은 이지투 유즈가 되겠죠. 그럼 이제 오토포커스. 근데 나중에 이제 오토포커스도 뭐 얘가 이제 0.5ms인지 뭐 0.1s인지 그 포커스를 맞추는 시간 같은 것들이 디자인 스펙으로 정해져야 될 겁니다. 오토 익스포저 그 뭐죠? 그 노출. 요즘 카메라는 사실 여러분들은 여기 잘 모를 거예요. 포커스나 노출. 참고로 포커스는 영상이 잘 맺히는 걸 얘기를 하고요. 아까 흐릿해지지 않는 게 오토포커스고, 익스포저는 노출이에요. 빛의 강도를 조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걸 조리개라 그러는데, 빛이 강한 곳에선 조리개, 사람 눈도 우리 홍채가 그렇잖아요. 햇빛이 강한 데서는 홍채가 작아져가지고 빛이 좀 적게 들어오게 하고, 어두운 데 가면, 깜깜한 데 가면 사람 홍채가 서서히 커지죠. 그래서 뭐죠? 빛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카메라의 그런 기능들입니다. 그러니까 오토포커스와 오토익스포전 둘 다, 이지투 유즈에 해당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게 디자인, 테크니컬 스펙으로서 오토포커스의, 뭐죠? 심도라 그러면, 심도, 거리가 정량적으로 정해. 뭐, 이게 보통 렌즈의 사이즈 할때 5mm, 50mm 이런 얘기 하는 것처럼, 익스포저 같은 경우도 이제 어느 정도의 밝기에 대해서 대응을 할수 있는지. 페인트 팔렛이라는 거는 아까 아마 컬러 코렉션 얘기일 거예요. 기능적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약간 좀 애매모호한데, 이렇게 핸들링 하기 쉽다라는 얘기에서 얼고노믹 디자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산업 디자인 분야에서는 이런 인간공학적인 디자인도 정량적인 지표로 표현을 합니다. 이게 이제 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람이 사용하는 뭐 손의 움직임이라든가 닿는 면적이라든가 또는 뭐죠? 핸들링 할때좀 편하게 다룰 수 있는 그런 우리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정성적인 그런 부분들이 그 인간공학 분야에서는 다 세밀하게 정량적인 뭐 무게나 감촉이나 또는 뭐죠? 손의 자세 또는 뭐 손의 손가락의 꺾이는 각도 같은 것들을 다 측정을 해가지고 다루기 쉬운 정도를 점수로 다 매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릴레이션 매트릭스를 해주는 겁니다. 보면은 동글뱅이 두 개는 9점, 하나는 중간 단계로 3점, 적은 거는 1점, 관계 없는 건 아예 표현을 안 하는 거죠. 자,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이제 뭐죠? 오토포커스, 오토 엑스포저는 주로 이지트 유즈, 그 다음에 릴라이어러블하고도 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얼고노믹은 이지트 홀드 스테디와 아주 강한 관계. 컬러 코렉션은 페인트, 컬러 팔레트하고 아주 강한 상관관계가 있는 거죠. 자, 이게 만들어지면 이제 그 컴플리트니스와 테크니컬 이펙티브니스에 대한 요소가 계산이 될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점수화가 되지는 않지만 기능들과는 상관관계를 해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알루미늄으로 본체를 만드는 것과 아니지 로우 일렉트릭 스틸 리콰이어먼트와 오토포커스가 관련이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전 요거는 잘 모르겠네요. 관련이 많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로우 일렉트리시티하고 오토 익스포주어, 그 다음에 로우
낮은 전력과 페인트 팔레트 관련성이 있다고요. 아마 이 부분은 아무래도 소프트웨어적인 또는 그 기계공학적인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토포커스, 오토익스포저는 전부 다 렌즈에 대한 컨트롤이기 때문에 관련성이 뭐 당연히 높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이건 뭐 비전문가들이 결정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지금 어떤 명시적으로 설명을 못하는 거죠. 저는 카메라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각이 요소들에 대한 전문가가 평가를 할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나머지는 이제 굉장히 스트레이트 포워드합니다. 레이팅을 고려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뭐가 되죠? 아까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불렀죠? 잠시만요. 보면은 테크니컬 임포턴스가 결정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이 점수라고 하면 테크니컬 임포턴스. 그러면 테크니컬 임포턴스로 보니까 의외로 그 컬러 팔레트가 굉장히 높은 점수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 렌즈에 대한 포커스와 노출을 맞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걸로 나왔고요. 상대적으로 두 번째가 뭐였죠? 9점에 해당하는 게 이지트 유주는 이제 상대적으로 좀 낮은 점수가 아니지. 이지트 유주가 아니지. 여기 보면 알루미늄은 상대적으로 작은 점수가 나왔어요. 아마 이제 이 레이팅 점수를 매길 때 아무래도 이 부분이 가볍다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요소가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가볍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알루미늄이라고 한게 가벼운 거 외에는 다른 부분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게 이제 역으로 추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아까 우리가 그 앞에 수업 시간에 설명하진 않았지만 이게 이제 경쟁사가 이 각각의 요구 사항들에 대해서 어떤 수준에 있는지를 평가를 해주는 겁니다. 평가를 해서 경쟁사와 비교했을 때 우리가 좀 우수한 수준인지 훨씬 더 이게 뭐의 약자일까요? 지금 뭐 절대적인 건 필요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F 같으면 약간 좀 딸리는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고 굿은 컴퍼니 A에 비해서 우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게더 좋다거나 P는 뭘까요?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 제품을 기준으로 해서 경쟁사 제품과 비교했을 때각 요구사항을 반영해주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지금 이 예제는 우리가 앞에서 이 부분에는 사실은 저게 있었어요. 그 completeness라는 게 있었는데, completeness criteria였는데, 지금 예제에서는 제가 미안합니다. 이걸 다 확인은 못해서 그런데, 경쟁사와의 관계에 대한 정도로 표현을 했네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합산이 가능하겠죠. 요 GFP에 대한 점수를 매겨가지고 경쟁사 대비 우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제품이 어느 정도 좋은 데가 있는지, 뭐더 밑에 있는지를 평가를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는 이 밑에 테크니컬 어트리뷰트를 정합니다. 자, 로우 일렉트리시티라고 했는데 그럼 이거 우리 얼마로 할 거냐? 그다음에 무게 알루미늄인데 이 알루미늄이 기존 스틸 대비 얼마만큼 경량화를 할 것이냐? 그다음에 이제 이 오토 포커스 같은 경우는 오토 포커스를 할수 있는 거리의 레인지, 그 다음에 오토 익스포저 같은 경우는 이거는 잘 모르겠네요. 서킷이라고 했는데 보통 우리가 오토 익스포저 같은 경우는 보통 감지할 수 있는 빛의 감도를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쪽의 용어로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릴라이어빌리티와 연관이 되는 이렇게 보면은 페인트 팔렛은 그 페일로 원퍼 뭐뭐 10,000가 되면은 아마 이런 어떤 소프트웨어 공학적인 측면에서 색깔을 보정하는 데 있어서 뭐 에러가 날수 있는 확률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판넬 랭킹은 이게 뭐였죠? 얼고노믹 디자인은 지금 보면 이제 패널 랭킹이라는 게 아마 이제 얼고노믹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부분은 그 전문가가 들어오지 않았을까? 전문가라고 하는 건 인간공학, 그 얼고노믹 디자이너입니다. 인간공학자가 봤을 때, 아, 얘는 좋다, 나쁘다를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최종적인 수치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거는 이걸 만족을 할 거다. 그 다음에 경쟁사, 대비되는 경쟁사의 스펙들을 나열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지금 설계하고자 하는 제품이 지금 잠재적인
경쟁사 제품 대비 뭐 소요 전력, 그 다음에 무게, 그리고 그 커버할 수 있는 포커스의 레인지, 그리고 감도, 그 익스포저, 노출을 그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페인트 팔레트 같은 경우는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만족도를 만족시키는지, 이렇게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걸 다 합쳐보면은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하나의 퀄리티 하우스가 완성이 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